오늘은 그 포도가 어떻게 와인이 되는지 전반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과정을 듬성듬성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인 숲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 세세한 사항은 앞으로 보로드대감 튜브에서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용어들이 낯설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영상으로 먼저 즐겨주시기 바라고요.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한국에서 그 가라지 와인으로 유명한 샤도 발랑드로의 그 포도밭입니다. 발랑드로는 이제 가라지 와인으로 시작해서 지금 생테밀리옹의 B등 그랑크루 클래스의 B등급까지 올라가 있고요. 그리고 오너인 존 루크 이라고 하는 분이 1991년 샤도 발랑드로를 창업을 해서 뭐그 전에는 네고시앙을 했었습니다. 지금 아주 그 아시아 분들에게 그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생테밀리옹 가라지 와인의 대표 샤도인 그 샤도 발랑드로의 그 포도밭을 보고 계십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6월 말경에 찍은 그 포도밭의 풍경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좀 경사면에 이렇게 포도가 심어져 있거든요. 그리고 저쪽 끝에는 이제 평지에 포도가 심어져 있고요. 그러면 포도가 심어져 있는 경사도가 왜 중요한지, 그리고 또 경사도에 심어져 있는 포도밭을 강조하기 위해서, 뭐, 무똥 로실드라든지, 라피트 로실드라든지,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그 이야기도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고요.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 기계로 캐노피 관리를 하는 겁니다. 포도밭을 이제 높이 조절이라든지, 중간중간 잎사귀 잘라주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해줘야 포도가 잘 자랄 수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그 포도 수확하는 시기의 영상입니다. 이게 보시면은 지금 그 포도가 수확이 돼서 들어오는 거네요. 저렇게 돼서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 다 손수확해서 들어온 거고요. 그리고 지금 포도밭을 보시면 포도가 밑에만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습니다. 근데 이 밑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고요. 위에도 달려져 있는데 그 솎아주는 과정에서 다 없고 지금 이제 밑에만 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. 이 영상은 그 샤또 라뚜루에서 손수확을 하고 있는 광경입니다. 아마도 9월 말이나 10월 초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10월 초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 포도밭 끝에, 그러니까 지금 정면에서 보는 끝을 보면은 이제 지롱드강이 흐르고 있고요. 손수확을 할때 사람들은 어디서 오는지, 그리고 또뭐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, 또 작업을 할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고요. 지금 보시는 도로는 이제 D2 도로라고 해서 와인 도로라고도 합니다. 지금 이 사진은 조금 전에는 손수확을 보신 거고, 기계 수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사진으로 보시는 이 기계가 트랙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? 요게 기계 수확을 할 때, 요런 거를 사용해서 기계 수확을 하죠. 근데 이제 포도가 수확이 돼서 이제 샤또로 들어왔습니다. 샤또로 들어오면은 이제 포도 선별 작업을 하겠죠. 안 좋은 포도라든지, 뭐 이런 걸러내는 작업을 해주고, 그리고 또 송이에서 알맹이를 분리시켜주는 과정도 이렇게 영상으로 좀 보이고요. 지금 포도나무 가지, 한 송이에서 가지만 떨어져 나와 있는 거고, 저쪽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는 알맹이만 올라가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저기서 사람들이 저 안에서 또 선별 작업을 하고, 또 선별 작업할 때 기계를 할 수도 있고, 사람 육안으로만 할 수도 있고, 그렇습니다. 이 사진은 멜로 품종이 처음 수확이 되러 들어와가지고, 제일 먼저 빠진 그 주스의 색깔입니다. 요 주스를 뭐 펌핑 오버라든지 해가지고 이제 색깔을 더 내고 탄닌을 더 빼고 하는 마스레이션 과정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고요. 이 영상 지금 보시는 화면은
그 알코올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그 생성이 되거든요. 가스를 이제 제거해 주는 과정이고요. 근데 저 과정을 할때 저렇게 분수식으로 하느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와인이 올라와서 이렇게 가스를 제거해 주는 방법이 있고, 또 이제 계단식으로 해서 그 가스를 제거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. 지금 이 영상하고 다음에 나올 영상은 이 마서레이션이라는 작업, 그러니까 색깔이라든지 탄닌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거 빼내는 거를 나무통에서 할 수도 있고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뒤에 사진에 나올 거는 이제 스테인레스 탱크 사진이 보일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근데 스테인레스 탱크도 저게 이제 모형이 생김새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고요. 그리고 또 이 높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? 높이에 따라서도 그 와인의 색깔이라든지 탄닌감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것은 1차적인 알코올 발효가 다 끝나고 이제 주스는 다 빼고 지금 껍질, 포도 껍질을 그 스텐 저기 콘크리트에서 이제 꺼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. 저 안에는 아직도 그 주스가 남아 있거든요. 저거를 프레스 하는 기계에 넣어 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그 위에서 아래로 꾹 눌러 주면은 아주 진한 색깔이나 진한 색깔의 그 와인이 나오겠죠. 요 나온 그 와인은 이제 프레스 와인이라고 하는데, 이 프레스 와인하고 처음에 빠졌던 그 포도 주스하고 섞습니다. 뭐 섞는 비율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. 와인 메이커가 그 탄닌감이라든지 색깔 조절을 할때요 지금 그 프레스 와인 요거를 이제 섞는 비율을 이제 정하는 거죠. 이 정하는 비율은 뭐 해마다 같은 샤토라고 해도 해마다 다를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양도 달라질 수 있고, 그리고 이 프레스 와인을 사용할 때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면은 뭐안 되는 장단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 알코올 발효가 끝난 다음에는 그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건 샤또 라피트로실드의 깨아부의 사진입니다. 여기 오크통에서 이제 대부분 1년 16개월, 그래서 한 18개월 정도 그 숙성을 하게 되죠. 요거는 이제 무똥로실드의 이제 깨아부의 영상이고요. 16개월, 18개월, 뭐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다녀보면서 대부분의 기간은 16개월에서 18개월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2년 넘게, 그러니까 24개월이죠.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. 그 메도 그랑크루, 생테밀리온 그랑크루에서는 요 사진은 그 샤또 오브리옹의 깨아부의 모습이네요. 그리고 이제 가운데 빨간색 칠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고, 그리고 또 이거는 그 이제 래킹 작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말로는 이제 수티하지라고 하겠죠. 그 뭐라 그럴까, 그 침전물 제거 과정이라고 할까요? 저런 식으로 래킹 작업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분이 하시는 작업은 래킹 작업을 할때이 오크통 안을 이제 황을 태워가지고 이제 살균을 하거든요. 살균을 할때 저는 그 촛불에 황을 태워가지고 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고, 요즘 또 자외선 살균 방법이 있으니까 그 장단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은 지금 병입을 하고 있는 영상이고요. 프랑스 와인의 라벨을 보면 대부분이 거기 이제 미정 부테이 오 샤또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. 미정 부테이 오 샤또라고 하는 말은 병입은 샤또에서 했다는 말입니다. 대부분 뭐다 적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프랑스 와인에서는 이제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. 그리고 이제 저기서 병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뭐랄까, 병입 숙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? 여기서 이제 병입 숙성을 하는데, 뭐 5년, 20년, 그 이상, 뭐 40년, 50년도 저 안에서 푹 재우는 거죠. 말하자면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샤또 코스테스루레 깨아부인데 아주 뭐, 럭셔리하게 잘 해놨습니다. 그 깨아부 오크통 있는 곳을 지나서 저기를 볼수 있게. 여기도 아주
나중에 이런 깨브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건 샤토 라뚜르의 그 깨브의 사진입니다. 뭐, 이 깨브에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, 저기서도 이제 다시 그 리콜킹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릴 테고요. 지금 보시는 영상은 가지치기입니다. 지난번에도 한번이 영상에 대해서 그 올린 적이 있는데, 지금 가지치기. 어떻게 보면은 한해 농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고, 또는 뭐, 한해 농사의 끝이라기보다는 그해 농사의 시작은 저렇게 가지치기부터라고 시작 보시면 됩니다. 가지치기 한 다음에 저렇게 바로 그 불로 태우는 경우도 있고, 또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다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거는 가지치기가 다 끝나고 끝난 상태의 포도밭의 전경을 카메라에 담은 풍경이고요. 여기에 심어져 있는 거는 이제 그 캐브네 소비뇽이 심어져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샤또 피숑 롱그빌 바홍이라고 하는 그 그랑크루 2등급 그 샤또에 속해 있는 그 샤또고요. 근데 요즘은 샤또 피숑 롱그빌 바홍이라고 롱그 중에서 롱그빌이라는 그 글자는 빼는 추세입니다. 뭐 원래 이름이 샤토 피숑 롱그빌 바롱이기 때문에 쓰기는 하지만 롱그빌을 빼서 그냥 샤토 피숑 바롱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부르고 이렇게 바뀌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샤토도 아주 뭐 그랑크루 샤토 중에서는 가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마음에 인기가 좋은 건물이기도 하고요. 이게 샤토 피숑 롱그빌 바롱입니다. 이 영상을 찍을 때는 뭐 오른손으로는 카메라 쥐고 이제 왼손으로 따르니까는 좀 미숙해 보입니다만은 이제 2015년 거를 따서 이렇게 이제 테이스팅하는 것도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이게 이제 뭐 올해 싹이 나온 거죠. 싹이 나오고 저기서 이제 그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열리고 하는 과정인데 오늘 뭐 전반적으로 뭐 낯설은 용어가 들어 있어도 아 그런가 보다 정도만 하시고 앞으로 제가 영상에 대해서 양조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듬성듬성 설명한 그 보로도 대감이 설명한 그 포도가 와인이 되기까지의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. 더 자세한 설명은 그 업데이트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